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 아이는 이제 우리 같이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정리한다고 해서 갖고 오셨어요. 너무 이쁘죠? 또 이쁘게 요 화분들과 같이 장식될 것 같습니다. 화분도 이제 새로 많이 들어왔어요. 예. 다 진열해 놓고 아직 진열 못한 박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분은 제가 또 차츰 영상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저렴하고 조금 그래도 또 고급진 아이들 또 네, 아이는 좀 고급지게 키워야지 하는 아이들은 또 이렇게 고급진 분이 있고요. 수제분, 공방분 있고요. 예, 또 저렴하게 그렇지만 싼 티가 나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들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쁘죠? 이쁜 예, 아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화분 영상은 한 주말쯤 찍을 것 같아요. 예, 해서 보여드리고요. 어제 가서 새로운 아이들 무진장 많이 데려왔어요. 콩나물이 요새 자꾸 다육이에 욕심이 생겨서 보면 묵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가격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항상 콩나물은 여러분들한테 가성비 좋고 조금 짱짱 무겁고 어쨌든 잘 무겁고 저렴한 아이들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가서 보면은 그냥 오고 다음에 가야지 하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좀 무리해서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다는 소개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몇 아이 먼저 좀 소개하고 다음 컷에 또 아이들 소개하고 저번에도 소개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오늘 좀 소개해 드리고요. 제가 좀 많이 바빠서 전화를 잘못 받아요. 예, 택배가 시작되고 작업이 들어가면 문자 보기가 바빠서 문자도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좋고 다음 주도 날씨가 좋아서 택배는 날마다 날마다 나갈 겁니다. 순서대로 나가니까 조금 밀리면 하루 이틀 정도 더 밀리고요. 항상 뭐 주문하면 다음 날 바로 도착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했는데 요새는 조금 많이 밀려가지고 하루 정도 더 걸리기도 합니다. 이제 눈이 없는 데에는 괜찮은데 눈이 많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또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카톡보다는 문자로 주세요. 카톡을 자꾸 잊어먹어요. 제가 카톡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문자로 주시니까 문자만 확인하다 보니까 자꾸 카톡에 보내신 분들을 놓칠 수 있어요. 그 순서가 밀리죠. 순서를 최대한 지킵니다. 제가 최대한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서 나가요. 지켜서 나가니까 걱정 마시고 그런데 좀집 정말 이쁘고 가성비 있는 아이들은 순식간에 나가버려요. 예, 그런 부분들 잘 염려해 두시고, 죄송하지만, 막 이렇게 사행심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다육이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가지? 이쪽으로 갑시다. 원컷입니다, 원컷으로. 막 갑니다. 예, 가볼게요. 자, 어제 가서 이제, 비싼 창은 제가 아직 안 데리고 왔어요. 못 데리고 왔어요. 그만큼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아메스트로가 계속 제가 3만 원에 큰 아이를 팔았는데 이 아메스트로가 12,000원인데 너무 이렇게 짱짱 묶고 이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15개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사실 환엽으로 된 아이는 훨씬 비싼 다른 아이 이름으로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다른 아이로 되면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니까 그냥 통틀어서 아메스트로로 그냥 12,000원에 팔겠습니다. 요거는 7cm인가 8cm 화분이에요. 여기 몇 cm죠? 아시죠? 사각 화분 요거. 그래서 요 아이가 이름을 딴 아이가 있어요. 비싼 아이 딴 아이가 있는데 아메스트로도 비싸죠. 고급진 아이인데 더 환엽 되고 그런 아이들은 더 비싸답니다. 12,000원입니다. 15개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흑장미가 요새 많이 잘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가지고 유통되는 애들을 최대한 거기 농장에서 데리고 왔는데, 분갈이가 다 됐습니다. 그대로 키우시면 되고, 위에 마사만 솔솔솔솔 뿌려가지고 키우셔서 봄이나 되면, 예, 이렇게 보시면 다 물을 많이 들었죠. 요렇게 좀 작은 아이는 무거워서 그래요. 예. 물 많이 들었고, 요런 아이들, 환엽된 아이들도 있고, 여러 아이들이 있으니까, 예, 흑장미 7,000원입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콩나물집에서 많이 컸어요. 크고, 물도 많이 들었어요. 센세이션은, 빨갛게 요렇게 되시는, 빨갛게 요렇게 되는 아이, 아시죠? 엄청 이뻐요. 피명 들면서 지금 계속 물이 들고 있습니다. 예. 엉덩이가 밑에 있었는데 바짝 올라왔죠. 예, 얘가 물 들면 엄청 이쁘답니다. 예, 요렇게 센세이션 5,000원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요 아이 입전 군생입니다. 너무 제가 멋져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뭐가 한포트인지 모르시겠죠? 여기 한포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한번 봐요. 이거 다 각자 다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작노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제가요, 순서대로 그냥 무작위로 갑니다. 예, 랜덤입니다. 예, 14,000원입니다. 14,000원. 1,000원 정도 깎았죠, 제가. 저런 정도 깎았죠. 너무 이뻐요. 예. 진짜 물 들면 요렇게 입장이 작아집니다. 예. 그렇고, 지금 또 물도 많이 들고 그 농장에서 엄청 얘가, 다소곳이 자리 있었어요. 그래서 입전 군생 수용을, 항상 수용 있는 애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14,000원. 예, 입전입니다. 엄청 색깔 이쁘죠? 자, 아직 조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와, 베리 종류를 여러분들이 요새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그 라즈베리, 포토시나 이런 애들을 잘못 구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구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레몬베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엄청 짱짱 묵었어요. 예. 얘는 이제, 햇빛 보면 물, 저기 조금만 더 있으면 물, 이렇게 보, 분홍으로 물 들면 끝장입니다. 돌 같아요, 돌. 다, 예, 쌍두고요. 5,000원입니다, 레몬베리. 보이시나요? 짱짱하게. 예, 그냥 뭐, 이렇게 야들야들한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레몬베리 5,000원. 가격도 저렴하죠? 넘어갑니다. 자, 얘도 불꽃 튀겠습니다. 파이어 립. 이름이 립, 립이 좀 이상하죠? 예, 4,000원입니다. 많이 묵었습니다. 일단 묵어가지고 입장이 그냥 다 들리고 밑에 하엽 정리하면 조금 또 그죠? 이런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약간 고급진 아이인데 가격은 저렴하죠. 네, 파이어립. 예, 초보자분들 키우고 싶으신 분들 저렴한데 다양하게 키우고 싶다 하실 때 이런 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갑시다. 아, 너무 이쁘죠? 이름이 불꽃 요정입니다. 불꽃 요정.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죠? 끝내줍니다. 요거 작은 포트예요. 요새 작은 포트에 많이 나오는데 엄청 짱짱 묵었어요. 엉덩이도 들고 있고, 대단합니다. 불꽃 요정, 요정 8,000원입니다. 아이들이 물이 고파요. 예. 이렇게 물이 좀 고프니까 집에서 혹시 분갈이 하실 거면 분갈이 며칠 지나서 물을 한 숟가락 정도 주시면 되겠나요?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얘를 분갈이를 난 나중에 봄에 하겠다 그러면 정말 한 숟가락에 얼굴에 주지 말고 가장자리에 조금 주시면 되겠어요. 네, 불꽃 요정입니다. 8,000원. 자, 로시 조금 남았습니다. 로시 조금 남았고요. 나래도 조금 남았습니다.
자이언트 핑크랑 동백은 품절됐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데리고 오도록 하고, 없습니다. 아, 불꽃 여정 이쁘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 또 좋아하실 만한, 자, 물방울베리도 품절입니다. 물방울베리가 돌기가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아이들인지 어떻게 그걸 아시고 정말 잘 데리고 가세요. 저렴하게 왔다는 거는 그 중에 또 하나 크라운볼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물들면 끝장입니다. 이 아이도 수량이 요거밖에 없어요. 이것도 빨리 품절될 아이 같은데 크라운볼이에요. 다 각자 다릅니다. 요 아이는 또 키가 크고 붙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갑니다. 크라운볼 3,500원입니다. 3,500원. 예, 크라운볼. 색깔 무지하게 이쁘게 된답니다. 네. 예, 아메 일렉트라가 환엽을 해서 제가 데리고 왔던 아이들이 다 품절이라서 어제 재입고됐습니다. 네, 일렉트라가요 참잘 크고 어제 구독자님 오셔서 너무 참잘 크고 이쁘게 큰다고 키우는 재미가 있으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갑니다. 다음으로. 자, 많은 분들이 매직잼을 찾으셨는데, 큰아이는 사실 수영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요렇게 작은 아이들, 소다마니, 그런데 밑에 자구들이 막막 나오죠? 예, 매직잼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듯하고, 요거를 그거 하시면 돼요. 합식 하시면 되죠? 몇개 사갖고 가셨어. 그래서 얘들은 자구가 잘라고 해서, 매직잼이 생각 외로 가격대와 뭐라고 해야 되죠? 가격, 제가 콩나물이 생각하는 표준으로 가격대하고 수용하고가 좀 으시기으시기해서 요 정도 3,000원 한 개에 하면은 좋을 것 같다 해서 요거는 거의 서비스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네, 그렇게 갈게요. 또 뒤로 돌까요? 짜자자잔. 이쁘죠? 귀엽죠? 집시예요, 집시. 얼굴이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죠? 기본이 5개 정도 되겠습니다. 기본이 5개에서 이제 넘습니다. 요큰 애들은 4개네요. 큰 애들은 4개. 예, 랜덤으로 갑니다. 예, 그 집시가 군생이에요. 예, 8,000원입니다. 자연군생인지 적심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집시 8,000원요. 보시면 얼굴이 집시군생을 찾으신 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큰아이가 우리 집은 복잡하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 그 다음에 다 목대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 키우시면 아이고 끝장나게 이쁩니다. 색깔, 집시 색깔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래. 나는 얼굴이 작은 아이가 그 시기하고 나는 큰 아이를 원한다. 예, 큰 아이를 원한다. 짜잔, 로라. 예, 로라. 목대 보시겠습니까? 자, 얼굴 작은 아이부터 먼저 봅시다. 얼굴 작은 아이. 큰 아이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니까. 예, 짜잔, 목대 있죠? 너무 무겁어요. 진짜 색깔이 노란빛에서 갔다가 이제 분홍빛까지 가고 있습니다. 로라. 이거 굉장히 뭐 엘레강스 아름다워요. 콩나물이 좀 좋아하는 그 입장의 끈 라인인데 로라 6,000원입니다. 아, 되게 이게 많이 묵으면 이렇게 투명해지죠. 투명해지면서 이렇게 안으로 이제 말려 들어갑니다. 로라 6,000원. 제가 깜놀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여드릴까숑. 바로 옆에 아이 갑시다. 자, 카시즈라는 아이입니다. 카시즈. 이 아이도 많이 짱짱 묵었어요. 보실까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아이예요. 뭐 어떤 애들은 밑에 새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요렇게 두껍고 입장이 두껍고 짧아지면은 제가 오래 묵었다 말씀드렸죠.
예, 얇고 긴 아이들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초보분들이 뭐가 묵었는지, 또 뭐가 또 신생한지 보시려면, 똑같이 크기가 똑같은데 왜 얘는 비싸고 얘는 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얘는 이렇게 얼굴이 작고 두껍고, 이제 색이 들면 아주 깊게 들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사시면 별로 실수를 안 한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 묵은 아이들이 추위에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좀 빨리 빨리 가죠. 자, 제가 또 오늘 다 소개는 또뭐 시켜 드릴 것 같아요. 뭐를 소개를 시켜 드릴지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은 저렴한 아이들이 많네요. 그죠? 홍매화. 엄청 많이 찾았어요. 이것도 거의 그 서비스 차원에서 4,000원. 요거는 적심입니다. 예, 홍매화가 이거 자리가 복잡하다고 하시는 집에는 요런 아이 하나 딱 있으면 최고입니다. 가격도 엄청 저렴해요. 그죠? 4,000원이면 뭐 그냥 여러분들한테 새해 선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개 없어요. 몇개 없어요. 있는 아이들 제가 최대한 반 많은 아이 데리고 왔는데, 이게 지금 10개? 둘, 13개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많이 못 갖고 왔어. 요 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시고 주문 주시면 제가 정성껏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파인 로즈라는 아이인데, 얘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이번 주에, 어제는 좀 땀이 났어요. 이제 추위가 오늘 아침에도 조금 추웠던 것 같기는 했나 봐요. 하우스 겉면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콩나물을 어제 물건을 착 해갖고 와갖고 어제 밤늦게까지 쫙 깔았는데, 넉넉합니다. 마음이 꽉 차여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놀러 오시면 마스크 끼고 오시면 되니까 오시면 아이들 예 이제 좀더 갈수록 숫자도 많아지고 종류도 많아지고 아이들 숫자도 많으니까 놀러 오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그러고 이제 실수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주문 주세요. 예, 콩나물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될수 있으면 주일은 전날을 받지 않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